자, 오늘 하나수를 10%나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의 흐름이에요. 46,900원에 출발. 그리고 오늘 이 정도의 거래량이라면 마감 때까지 거래가 좀 더 실릴 수 있겠죠. 꼬리 달고 내려오더라도 바닥권 인식 공간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2천만 주대의 거래량까지 실려있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이제 500만 주 기준 거래량만 보자, 스타트 범위를. 근데 월등히 뛰어넘었죠. 당연한 그 기준이 일단은 갭상승 3%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다시 음봉으로 미끄러지더라도, 근데 갭상승 3%를 개인들이 들어올릴 리 만무하고,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에 들어올리고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바닥 인식 공간에서의 되돌림이라서 탄력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기준의 상승 잉태형에서 이제 확인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번 주 기준은 이제 저 정도의 라인, 저 정도의 라인, 49,000원, 뭐 50,000원까지 탁 넘겨주면 시세는 다시 54,000원 저 꼬리 달고 고점 찍은 그 시점, 거래대금 실리면서 사실상 들어올렸던 부분인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다시 거래대금 이번 주에,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터뜨리면은 얼마? 조 단위의 거래대금 충분히 넘기면서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월봉 기준의 사상 최대치의 고점 돌파의 흐름, 지금 꼬리 달린 부분 다 감싸안고 돌려요. 요거를 못 기다리거나 못 견디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월봉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떤 맥락의 흐름이 보여져요? 여기에서 요 흐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고점을 넘기는구나. 저 흐름이 실적 개선 폭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화폐가치 훼손이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화폐가치가 훼손돼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코로나19 때문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형성시켜야만 된다라는 게 일단은 뭐 정치권 내에서의 논리 기준이 되고요. 또 많이들 이제 힘겨우신 분들이 사실상 계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러한 흐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화폐가치의 훼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유동성의 흐름, 유동성 공급의 흐름. 월봉상의 사상 최대치 고점 57,000원, 사상 최대치 고점 57,000원 돌파 가능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54,000원까지 거래대금 저렇게 실어놓고 뚫고 올라갔는데 이번 달에도 거래대금 나쁘지 않잖아요. 지난 달에도 안 나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져가십시오. 눌려요? 기다리세요. 거래대금 터지면 그때 다시 또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설정을 계속해드리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요 흐름에서 이제 57,000원의 저범위까지를 들여다보시는 게 맞고요. 거래대금 기준에서 당연히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그 흐름을 확인해서 대처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좀 다시금 만에 하나 눌리더라도 여유로움을 가지세요. 미국 쪽에서 뭐 예를 들면 태양광에 관련된 내용, 오늘 뭐 OCI도 장중에 탄력을 받고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 부분 뭐 이런 부분의 종목군들도 다 같이 아마 움직일 겁니다. 태양광 설치 증가가 당장 바로 지금 실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 하나만 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바로 튀어나왔다? 그것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수급 범위는 지금 보시면 이번 올해 들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개인에게 넘겨진 부분이죠. 근데 그 규모가 이거 개인에게 떠넘겨요. 동학개미의 승리, 무슨 동학개미의 승리, 이걸 어떻게 개인들이 들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적적으로 지금 900만 주입니다. 900만 주면은 6% 정도의 기준이 되는데 이 6%의 물량이 떠넘겨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순매수만 놓고 보지 마시고, 누적 순매수만 놓고 보지 마시고 매도와 매수의 기준. 그죠? 대부분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신규적으로 이제 매수 강도 부분.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프로그램 쪽에 84만 주 매수인데 개인 선호 창구의 매도는 일단 20만 주 정도 매도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매도 매수가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쪽은 차익 거래 쪽보다는 비차익 거래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비차익 거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순수하게
시스템상에 알고리즘 넣어놓고 나 이거 매수해줘 이런 조건에서 매수해줘 그걸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하나솔루션의 수급 범위에 지금 손바뀜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매도하는 쪽이 아까 LG전자 설명드렸지만은 매수하는 쪽도 저가에 사고 싶은 거고 매도하는 쪽은 고가에 팔고 싶은 거고 이런 흐름 속에서 개인들도 같이 움직여서 개인들이 개인들끼리의 매수 매도에서 개인들이 일부 물량을 뭐 더 받는다 숨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윗방향의 매수를 준다면 외국인과 기관 밑으로 안 던져 위로 걸어놔요. 걸어놓는 거를 그들이 또 다른 외국인과 기관 쪽 한 명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잡아당겨주는 모습으로 연출이 된다면 시세는 계속 윗방향의 흐름이 연출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윤정부가 아우 이거 갑니다 그러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에서 자신감이 또 회복이 되고 아 이제 툭 건들면 또 신고가네. 툭 건들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네. 이 자신감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같은 날에도 인바이오 우리가 18,400원의 차익 실현했지만 여유로움 갖고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강세를 띄면 어떤 종목이든 다 또 따라 올라옵니다. 오늘 같은 날 RNF 같은 경우에 우리 키리우스님께서 질문 주셔서 들여다보고 장중에 또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고 그럼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솔루션의 주본 기준에서의 흐름, 요 흐름에서 실질적인 몸통, 실질적인 몸통의 기준에 5만 원 이상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예? 5만 원 이상에서 나는요 5만 원 이상에서 사서 그러니까 단가를 좀 낮출 수 있게 처음부터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윤정두가 아무리 약 올리고 막 와이 끝내준다 해도 배운 그대로 거래량 거래대금 터졌는지. 거리랑 거래대금 터져서 따라 붙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왜 후회를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형주의 이게 시가총액이나 작어? 대형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추세를 받아내셨다면은 이건 뭐 얼마나 멋진 추세입니까 이게? 단기 급등에서 급등하거나 말거나 뭐 단기 급등에서 해놓고 시즌 신풍제약을 아직도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상한가 한번 수익 내보려고 우리가. 그럴 바에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낫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추세 범위의 흐름의 대형주 기준을 굳이 왜 겁을 내시냐는 거예요. 굳이 왜 과도한 그 조정에서 돌려졌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거래량 특히 거래 대금의 기준을 좀 놓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선이라든가 의미 있는 그 범위 기준에 예, 일단 결론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일본 기준에서도 21선 뭐 돌파 이런 부분이 심리적인 영향을 줄 거고 거래량이 일단 중요해요. 거래량이 앞전에 뭐 24%씩 하루에 들어올릴 때 기준 그런 기준점으로 눌려져 있을 때 45,000원 뭐 이렇게 깨지고 그럴 때도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툭 치고 24%까지 올라왔다 그랬죠. 이때가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에요. 그럼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70%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앞전 변동성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변동성이 9% 그럼 7% 이상의 변동이 나왔잖아요. 대형주 기준에. 그러면 저기에 형성됐던 1500만 주 대비 70%면 1000만 주 정도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추세 매매 기준도 놓고 보니까 500만 주 정도만 터져줘도 추세 강화 나온다. 결론적으로 지금은요. 마감 때까지의 거래량이 지금 700만 주라고 한다면은 뭐 1000만 주 수준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고점 넘기고 이왕이면 5만 원 공방까지 오늘 시원하게 보여주면은 그럼 뭐 충분히 10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되죠. 1000만 주가 거래량이 안 되면 그건 상관없죠. 주봉상의 기준에서 한 3000만 주 터주면 좋은데 이틀 남아있으니까 이왕이면 이틀 동안 시원하게 한번 움직이면 달라는 거죠. 왜? 충분히 쉬어갔잖아. 뭐 한 달 이상 쉬어갔는데 왜. 그래서 전략만 조금만 잡아도 긍정적인 대응이 된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세매매 기준점까지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놓고 보시면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5만 7천 원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은요. 아니 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냐고 얘를 5만 7천 원을 일단 넘기면 그때 돼서 마지못해 아 이거 좀 한번 뭐 차익 실현을 해볼까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놓고 보시고 차익실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이걸 왜 고점을 못 넘겼는데 하이닉스에서 기억 안 나세요?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 그렇게 10만 2천원 찍고 9만 원대 내려왔을 때 이거 10만 6천원 가니까 날로 먹는 겁니다. 10% 그냥 먹는 겁니다. 그리고 12만 원 가버리잖아요. 채널 돌리면 어떻게 돼요? 채널 돌리면 그냥 하이닉스 그냥 그거를 못 팔아가지고 난리생 브루스를 지들이 매수하라고 한 적도 없으면서 그잖아요. 자기들이 매수하라고 한 적도 없으면서 그냥 뭐 잘 갖고 있는 종목 매도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 자기들은 뭐 매수시켜준 적이 있어 없잖아. 그래놓고 왜 4만 5천 원에 정리하라고 그러냐고 추세 깨졌다고. 아이고 신고가 랠리를 보세요. 어지간한 종목 지금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어지간한 종목 왜? 아니 시장 자체가 사상 최대치인데 종목이 사상 최대치를 못 넘기고 있다면 그게 그 종목이 문제인 거지. 황금 대바닥줄을 왜 찾아? 시장이 사상 최대치인데 종목도 사상 최대치여야지 그걸 못 뚫고 있는 애들을 황금 대바닥줄하고 이제 스타트 나온다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강한 애들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고점 돌파하는 이유 그거 보고 대처하는 거죠. 소리가 지금 끊겼어요? 그쪽만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소리 안 들려요? 소리 들리시죠? 일단은 그 녹화는 돼 있고 접속인원이 순간적으로 확 줄어버렸는데 어떤 거지? 지금 박주님 모니터링 안 해? 박주님 들리냐고 화면이 멈췄다고? 그럼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저쪽에서 뛰어와갖고 얘기를 하면 본인도 확인부터 해야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일단은 녹화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캐치스타게 예,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이제 분봉 기준에서도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뭘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거래량 터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뭐 단타 치려고? 거래 터지면 들어갈 거야? 단타 치려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입 57,000원 목표 줄까. 1차적으로는 뭐 54,000원을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편입입니다.